가상통화 비트코인이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가격 변동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기관 투자도 늘면서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가 하면 거품과 투기에 대한 경고도 여전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 선물 거래 첫날부터 비트코인은 20% 이상 급등해 거래가 두 차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수요가 견고해 가격이 더 오르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으로 신뢰도가 높아져 기관들의 투자가 늘고 이들이 합리적인 투자 분위기를 이끌게 되면 가격 변동성도 완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대량 매매를 소화하는 기관들이 선물 시장에서 위험 회피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We believe that it'll drive stability in certainly in the markets that they choose to list cryptocurrency. So which can only be a good thing. 그러나 가상 통화는 주식처럼 실물 자산의 근거를 두지 못해 거품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It could be that there is a bubble. The reality is that it's hard to say because we don't really know what kind of fundamental value Bitcoin actually has. 또 가상통화는 아예 투기라고 못박는 비판도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흔히 1990년대 닷컴 버블과 비교되는 경고음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입니다.